오늘의 마지막 의뢰 품 만나보겠습니다. 야, 도자기 한 점이 나왔습니다. 멋지죠? 네.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예. 문양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꽃 문양인데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 꽃은 잘 모르겠네. 국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잎은 국화 같은데요? 예. 잎은. 아, 굉장히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이 꽃과 관련돼. 뭐 가수? 뭐가 피기까지? 뭐가 피기까지? 모란이. 아, 모란이. 모란. 예, 모란. 예. 모란이에요? 모란이다, 모란. 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예. 큐. 그 있잖아요, 조영남 씨 노래 모란이 피기. 그렇지. 그 노래. 그렇죠. 모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 맞습니다. 예. 모란입니다. 모란. 모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네요. 야. 모란이 또 이 꽃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모란이 앞면부터 해서 이렇게 쫙 그려져 있고. 이야. 와, 멋진데요. 돌려보니까 입체적이다. 야, 저 봐, 디테일이 좀 다 이쪽으로 좀. 예. 이거는 몽오리 뭐라는 거? 예, 피지 않은 것 같기도 그죠? 하고. 그죠, 요, 동그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와, 예. 열매 같기도 하고. 와, 일하다 진짜. 크기도 크기이고 꽃만 그리는 게 아니네. 예, 문양도 굉장히 아름다운 주병이네요, 주병. 예. 술을 담는. 주병. 예. 과연 어떤 분께서 이 멋진 도자기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모란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 의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요? 아,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건데. 아, 네. 이게 구입한 지 엄청 오래되셨다고 하셔서 혹시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의뢰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그냥 가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네가 갔다가 여기에 좀 가치가 있고 하면 너한테 뭘 좀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사실 조금은 이제 네, 수고비를 이제 교통비 정도는 뭐 챙겨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뽀얀 백자에 푸른 문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백자인가요? 청자인가요? 백자로. 청자. 백자에 이 푸른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거. 청백자.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네. 청화백자. 청화백자. 청화백자죠? 청화백자. 청화백자. 청화백자고 저희가 아까 문양을 한번 싹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문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깜짝 인형 퀴즈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문양이 굉장히 멋있죠. 와, 예. 다 다르게 생겼다. 디테일하네요. 화려한 문양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는 막 잎이 많고.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문양 가운데 그려지지 않은 문양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없는 것. 네. 1번 불로초, 2번 모란, 3번 박쥐, 4번 선문 줄문양. 박쥐가 있었어요? 아, 이게 박쥐 같네. 이거. 박쥐 있네요. 아, 박쥐일까요? 이게 박쥐일 것이다. 예, 모란은 뭐 제가 알려드렸고. 모란이라 했으니까 모란. 예. 모란 박쥐. 선문. 불로초 선문. 선문이 뭐예요? 줄. 아, 줄. 줄. 줄은 지금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줄. 줄 나뭇가지도 예. 줄이잖아. 불로초가 없네. 불로초는 없을 것이다. 고인범 씨. 조혜란 씨도 역시? 불로초 없습니다. 유재환 씨는요? 불로초 없습니다. 아, 불로초는 없나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단합이잖아요. 세 명이 다 되면 이런 가지 맙시다. 우리 세 명 다 다시 나눕시다. 하나씩. 자, 그러면 아니 왜 고인범 씨 마음대로 답을 나요? 아니 여러분 저 또 다시 해보라. 이분이 우리 짱이십니다. 예. 예. 다시 해보랄까요? 그러면 나는 네. 줄로 할게요. 아, 줄은 없다. 어딜 봐도. 알겠습니다. 고인범 씨. 이게 줄기인데 이게 줄기. 아, 줄기가. 줄기도 줄이요. 줄기를 저희가 줄이라고 하나요? 줄기니까 줄 맞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줄기라서 줄. 그럼 불로초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 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네. 줄 한다. 예. 갑자기 유재원 씨도 줄로. 네, 전 줄 할 거예요. 예. 무슨 좋아합니까? 왜 이래? 저는 불로초로 갈게요. 조혜란 씨는 불로초가 없다. 예. 위원님께 확인해 보죠. 위원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초죠. 불로초가 없습니다. 나야? 진짜? 감사드려요. 예. 불로초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죠. 네, 저 설명을 하면은 꽃 중에서도 왕 중 왕이 있죠. 그게 이제 모란이. 모란이죠. 네. 그 부귀 영화를 뜻하는 모란이 전반적으로 그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 뒤를 뒤쪽으로 쏙 돌려보면 또 그 아까 말씀 잘 하셨어. 거기 박쥐가 네, 한 마리 그려져 있죠. 그러고 박쥐 보셨어요? 네, 박쥐. 네, 박쥐. 네, 그러다 그 밑굽을 보시면은 예, 이쪽에 있습니다. 그 성문으로. 푸른 선이 하나 둘려져 있어요. 아, 아~ 어머 어머 어머. 거기서 아~ 네. 여기 있어. 세상에 수리곡이 있네. 저 푸른 선은 사실 관여인 분원에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게. 아, 줄이 거기 있구나. 아,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예. 아, 이제 이게 관요라는 뜻이고 관요의 의미는 굉장히 검증된 나라에서 만든 도자기라는 아하. 그런 표시입니다. 불로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도자기 문양 가운데 위원님께서 박쥐가 그려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조상님들이 문양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도자기에서 박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흠. 1번 장수, 2번 승진, 3번 등남, 4번 행복. 야, 진짜 어렵다. 박쥐. 밤에 댕기니까 밤에 이래 일어나니까 등남이 아닐까? 아, 밤에 안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그것도 일리가 있네. 저는 승진으로 하겠습니다. 아, 승진이다. 왜냐하면 예. 박쥐는 낮은 곳에 매달려 있지 않고 아, 높은 예.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아. 그런 의미 아닐까. 좋습니다. 네. 조혜련 씨 승진. 아, 저는 등남으로 그냥 갈게요. 왜냐하면 밤에 이리고 이쪽 술병이잖아요. 예. 그것도 또 술을 한 잔 쫙 하고 이래야 아. 또 한 며칠 되면 또 아가 생기고. 며칠 되면요. 예. 빠르게 생기네. 자, 유재원 씨.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아, 예, 행복. 예. 예. 일단은 뭐 박쥐 자체가 이제 어둠 속에 사는 동물인데 네. 가끔 밖을 바라볼 때 이제 빛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가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뭔가 가사가 같다. 예. 예. 아, 빛을 바라보는 박쥐.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네. 답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아, 설명은 틀렸는데 행복이 맞습니다. 아, 행복이 맞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다 틀렸어, 다 맞고. 야, 아니, 왜 맞아요? 이게, 어, 그래요? 아니, 설명은 틀렸는데. 저 박쥐를 설명하러 오면은 네. 박쥐가 한문으로 편복이라고 그래요. 편복. 그 박쥐 편자, 박쥐 복자야. 네. 이제 편복이라고 그러는데 박쥐 복자가 이 저 복복자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박쥐를 행복이라고 우리가 상징하는 걸로 여겼죠. 아~ 그러다가 저기 모란이 있죠. 저 모란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우리가 상징하죠. 네, 부귀영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려놓은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아마 동물을 꽃을 행복을 상징한 거죠. 네. 네. 아, 굉장히 또 재미난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위원님 그러면 이 도자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네, 저거는 19세기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살펴봤잖아요. 모란이 있고 저 박쥐 같이 길상무늬가 들어가 있죠. 저런 게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저러한 도자기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때가 이제 그 성격이 강직하고 이렇게 길상무늬가 아주 많이 그때 눕게 돼요. 이제 길상무늬를.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나온 저런 의뢰품인 주병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1800에서 한 200년 사이 그 정도의 그러니까 19세기 전반기죠. 그 무렵 그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여인 분원에서 만든 것으로 증명됩니다. 네. 근데 주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이 사극에 가서 이렇게 보면 상 놓고 뭐 대신들 뭐 지금도 내가 의정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막 이래 하면 이런 이거는 그냥 먹고 죽자는 양이지. 이런 거는 주병이 돼. 이거 과병이 되지. 아, 이거 뭐, 아마 질문에 그런 그 아마 하실 뭐또 분이 계실지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주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30cm. 아. 30cm 미만이에요. 아. 쥐고 움직이지 못해. 양도 그런데 저거는 제가 볼 때 혹시 예, 주문 제작이 아닌가 주문 제작.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네 아. 특별히 맥주 보면 2,700cc 드시. 예, 주문 제작돼서 진짜 예, 일반적인 주병보다는 크게 제작했고 한 것 같다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이 자세히 보면 꽃 안에 또 수선에 뭐 또 새까맣게 뭐 있어요. 이게
빛깔의 수준은 좋은 겁니까? 빛깔, 도자기 빛깔. 도자기 빛깔 하면은 누구나 아름다워야 좋다고 그러죠. 아. 근데 저거는 저 의뢰품은 관여에서 만들었다고 아까 그랬죠. 네. 관여에서 만들면은 관에서 나와서 관리 감독으로기 때문에 아주 태극도 좋고 정제를 해서 유약도 투명한 유약을 바르기 때문에 색깔이 좋지 않습니까? 색깔 좋다. 지금 이 완성품은 정말 최고인데 혹시 이렇게 고치고 손본 데가 있는지. 네, 180년, 200년 가까이 된 물건이 사실 보존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죠. 네. 파손된 데 없이. 아, 파손된 데가 없다, 유재환 씨. 손본 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혹시 그림 실력 수준 같은 것도 여쭤본다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림 수준. 사실 그림 수준이 조금 약하죠. 세련되지 못한 게 그게 약간 흠입니다. 전성기 때는 아주 세련됐지, 그림이. 그게 약간 흠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가 이 19세기 전성기가 지날 무렵에 저렇게 그림이 좀 세련미가 없어져요. 예. 문화유산같이. 연대 측정이 나옵니다. 그림 수준이 좀 전성기 때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애매한데요. 가격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인범 씨 2,400, 조혜련 씨 700, 유재화 씨 3,000! 3,000만 원. 아니, 갑자기. 100, 200 선이 갑자기 3,000! 3,000만 원입니다. 조혜련 씨는 700 쓰셨습니다. 의외로 오히려 크게 만든 것, 네. 그것이 좀 이렇게 좀 가격에서 떨어진 것 같고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분명히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좀 바람을 잡으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견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고 또 그림 면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많이 좀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와, 위원님 말에 반발하시면서 알겠습니다. 과연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희망하시는지 앞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짜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어머니 친구가 이제 보관도 엄청 옛날부터 잘 해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런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의 추정 감정가는 과연 얼마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주변 가득 모란을 그리고 행복을 뜻하는 박쥐가 그려져 있는 청아백자 주변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봅니다.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3,900! 유재환 씨! 우와! 피카소 키세리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심플함을 추구하는 그림. 오늘 의뢰품은 관여사기죠. 관여사기 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가 30cm, 그러니까 한자. 그 넘지가 않아요. 거의 하고 30cm, 약간 미만인데, 28cm. 근데 저거는 벌써 크기가 35cm.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라는 거는 상당히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을 제가 아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린 게, 이 고미술품은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게 거기서 이제 뭐 보물이다 뭐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이래요. 희소성에 의해서. 그림이 만약에 진짜 세련미가 살아있다면 오늘 평가액에 뭐 곱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시세예요. 네. 의뢰인의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희 가족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가 높게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네, 뭔가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